자, 1778번. 1178번. 자, 수열 AN이요.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그럼 얘도, 수열이 항이, 여기서는, 세 종류의 항이 나오네요. 3, AN 플러스 2, 마이너스 4,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은 0. 그래서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AN.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온다. 그랬을 때, 이런 식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개수, 3, 마이너스 4, 1, 이 셋을 더하면 0이 나와. 왜냐하면요, 여기 보시면, 얘는 그 3을 중심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an 플러스 2, 마이너스 3,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an.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죠. 얘는 개수 3으로 묶을 수 있죠. 얘는 개수가 1로 묶을 수 있어. 그렇게 돼서, 얘 빼기 얘 0, 얘 더하기 얘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꼴이 나온다. 일단, 이 의미가 뭘까요? 얘는 식을 정리하면, an 플러스 1은 3분의 1,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형태가 된다. 얘는 항을 한번 써볼게요. a, n이 있다면, an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가 이렇게 따라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뺐다. 라는 여기 있는 차와 얘에서 얘를 뺀요 차의 관계가 어떻게 돼? 곱하기 3분의 1의 관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네, 계차수열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계차수열이 등비수열이다. 이 뜻은 계차수열이 등비의 꼴로 나타난다. 네. 모든 수열은요, 등차 아니면 등비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게그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처음에 주어진 an의 수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 an에다 특정한 값을 더한 뭐 an 플러스 알파의 형태가 등차나 등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처럼 그 계차가 등차나 등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꼴을 꼭 알아두세요. 여기서의 점화식은 계차가 등비가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는 건 어떻게 알아볼까요? 어떤 항 전체 묶음이 있으면 이것이 특정한 숫자의 곱으로서 표현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항과 그 다음이 특정한 숫자의 곱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an이라고 치면 우리가 보통 그 계차 수열을 쓸 때는 bn이라고 썼죠? 이건 그냥 별 의미 없이 또 다른 수열을 표현할 때 그냥 넘버 ab 그 다음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an이라고 했을 때 an은 우리는 an 플러스 시그마 bk, k는 1에서부터 n-1 승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열을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꼴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첫 항이 뭐지? 첫 항은 b1은 이거죠. a2-a1이 b1이다. 그럼 a2-b1은 뭐죠? b-1이니까 1이네. 그럼 얘는 3분의 1에 n-1이 기본형이 됩니다. 그치? 이렇게 기본형이 되면 시그마 뭐라고 할수 있지? K로 바꿔서 K는 1에서 n-1승까지. 아무리 그냥 대충 써도 같지 않다고 쓰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는 등비수열은 특정한 시그마 계산법이 없기 때문에 등비수열 합공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잊지 마시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 a, 1-r의 n승.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보통 n일 때 이렇게 맞춰준대. 여기는 n-1승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1-3분의 1 쓰고, 첫 항은 1이었죠? 안 써도 되고, 1-3분의 1에 뭐라고 써요? n-1승이라고 써야 된다. 그죠? 더하기 A1은 아까 뭐였죠? 1이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것이 AN으로 줄어든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3분의 2인데 역수를 취해서 2분의 3, 1, 마이너스 3, n-1승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좀더 정리를 할수 있을까? 얘는 더해주면 2분의 3인데 2분의 5가 되나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되는데 3은 한번더 빼는 거니까 3, 3의 n-2승분의 1뭐 이렇게까지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문제에서 5-2의 8 차이니까 이 곱하기 8항이니까 A 8을 구하시는 거다.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5 마이너스 뭐니? 2에 곱하기 3의 6승 분의 1 이렇게 나온다. 네. 좀 풀이가 길다잉.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5 마이너스 2 A 8 분의 1이니까 오, 얘를 대입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해. 그래서 5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가 되죠. 2를 곱하면 3의 6승분의 1분의 1 이렇게 나오네. 얘는 지워지니까 얘는 결국 3의 6승분의 1분의 1이죠. 그럼 1분의 1은 번분수니까 1분의 1 이렇게 계산해요. 한번더 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분의 1이므로 3의 6승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뭘 아셔야 될까요? 이것이 계차수열이구나라는 걸 아셔야겠어요. 계차수열의 공식에 이 기본 형태에 집어넣으셔서 계차수열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1181번이에요. 약간 흔들리는데 이걸 다음엔 좀 보정을 해야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예로 정의될 때제 100항은 이렇게 했어요. A1은 1이고요. 여기 n 플러스 1은 이 an 플러스 1분의 an이다. 좀 모양이 좀 당황스럽네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 옛날에 유리함수 풀때 기억나요?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1분의 x 이런 거할때 어떻게 돼? 이렇게 분모 분자에 똑같이 x가 있을 때 어떻게 돼? 목적은 항상 x 분자에 있는 x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죠? 얘도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할수 있나 보니까 얘는 좀 약간 그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y의 관계식과는 조금 다르니까 얘는 역수를 취하시면 된다. 역수. 역수를 취해볼게요. 그럼 역수를 취하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an분의 2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식을 나눠서 2 더하기 an 플러스 1의 꼴로 쓸수 있다. 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을 분의 1은 2 플러스 an 플러스 1. n 뭐지? n 뭐야? 조화수열이죠.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2라는 얘가 d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역수가 등차수열이 되는 수열의 꼴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역수가 등차수열이 되는 꼴이다. 얘는. 뭐 보면은 좀 약간 뭐 다른 식도 나오지만 일단 역수를 취해서 역수의 관계가 어떤 수열의 패턴을 가진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보통 이렇게 되면 얘를 치환해서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런 식으로 써서 얘는 2다라고 해서 an은 첫 항은 뭘까요? 첫 항. a1 플러스 2n-1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얘는 2n-2 플러스 a1 이 an 원래대로 다시 한번 써줘야겠지? an은 뭐지? an분의 1 이렇게 표현하고요. a1은 1분의 1이잖아. 그래서 2n-2 1분의 1 이렇게 해서 an분의 1은 2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끝이 아니야. 역수를 마저 취해줘야겠어요. 다시 원래 모양대로. 그러므로 a에는 2n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항상 역수를 취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끝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원래 모양을 꼭 찾아주자.
만약에 이런 치환의 과정에서 헷갈릴 것 같다면 이걸 과감히 빼도 돼. 선생님 모양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치환을 한 건데, 만약 이게 더 복잡하다면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A100이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지. 200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서 199분의 1이다. 이건 역수를 취해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역수를 취해서 정리한다. 어떨 때 역수를 취할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를 바로 약분하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면, 분모가, 이 숫자가 달려있잖아. 분모가 x라면 되게 쉬워. x면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항이 하나라면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을까 싶다.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뒤집어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유형 8번을 넘어가죠. 유형 8번. 자, 수열 an이 이렇게 정의된다. 1184. a1은 1이고요.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의 n승의 형태가 된다. a100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얘는 무슨 더하기 꼴이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게 있어. 뭐 차도 아니고, 이거는 뭐 비도 아니고, 어떻게 합인데 뭐 이게 왜 이렇게 되나? 그럴 경우에 일단 식을 대입해서 나열을 일단 해보고 나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n은 1을 넣어보는 거예요. n을 1 넣으면 a1 플러스 a2는 뭐지?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n이 2일 때 a2 플러스 a3는 1 이렇게 나오네. n이 3일 때 a4는 뭐죠? 문이 마이너스 1.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럼 a2는 집어넣어서 a2를 구할 수 있겠네요. a2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럼 a3는 a2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건너가서 3이니까 3. a4는 3을 여기다 넣으면요, 얘는 마이너스 4. 아하, 뭔가 좀 이제 식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써보면 a1, a2, a3, a4가 뭐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식으로 쓰면 좀 알아듣기 쉽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에는 n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승이다 라는 걸알수 있게. 그죠? 이거 어디서 봤나요? 몇 급수? 이런 거 봤잖아요. 그죠? 몇 급수는 이제 합을 구하면, 이제 뭐 이걸 만약에 s, n으로 취해서 막다 하려면 r, s, n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항을 구하는 거니까, a에 100을 구하니까 n에다 100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 곱하기 마이너스 1에 100 마이너스 1. 100 마이너스 1은 어차피 홀수니까 마이너스 1이 붙는다. 그러므로 a 100은 마이너스 1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식을 정리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요, 무조건 n을 1, 2, 3다 넣어보세요. 이 문제뿐이 아니라도 수열 문제 좀 빨리 푸는 방법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공식이나 이런 거다 대입해 근데 잘안 떠올라. 그러면 일단은 나열을 해보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네. 9번, 유형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특수한꼴, 식을 변형한 경우, 뭐 이렇게 유형이 나왔는데, 일단 식을 보시면 1189 수열 an이 a1은 3이고, a1은 3,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3, an 플러스 3,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얘도 좀 뭔가 복잡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 얘는 원래는 뭐 플러스 알파 해야 되는데, 얘도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쓰긴 어려울 것 같아. 잘 모르겠다. 얘도 넣어보자. 얘는 1일 때 a2는 3 a1 더하기 3의 2승 이렇게 나오지. n이 두 번째, 그러니까 n이 2일 때 a3을 구할 수 있고, 3 a2 더하기 3의 3승. n이 3일 때 a4는 3 a3 더하기 3의 4승. 뭔가 패턴이 나올 수 있는지 보죠.
그러면 A1은 3을 넣어. 그럼 A1 3을 넣으면 얘는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3의 제곱 두 개잖아. 그치? 그래서 계속 계산했고. A3은 A 제곱이 2 곱하기 3의 제곱인데 3을 곱하니까 2 곱하기 3의 3승인데 3의 3승을 또 더해. 3의 3승.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이죠? 네. 이렇게 보입니다. 또 얘는 3 곱하기 3의 3승이니까 얘는 3 곱하기 3의 4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요 항을 더하기 3의 4승이니까 얘는 4 곱하기 3의 4승이다.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A1은 3, A2는 2 곱하기 3의 제곱, A3은 3 곱하기 3의 3승, A4는 4 곱하기 3의 4승. 아, 계산을 하니까 이봐 이렇게 항이 이렇게 알아보게 나오잖아요. 얘는 뭐 1이 붙어 있겠고 3의 1승이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식을 쓰면 어떻게 돼? A에는 n 곱하기 3의 n승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해됐죠? 이렇게 다 넣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오니까 걱정 말고 일단 나열을 해보세요. 수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의 10승 이렇게 나온다.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일단 나열한다. 이게 수열의 진리. 그렇다고 공식 넣을 것까지 다 나열하면 힘들어.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형 10번을 넘어갈게요. SN이 포함된 식의 꼴이다. 자, 1194번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때 AN은 마이너스 1로 주어졌고요. SN은 EAN 플러스 N 이렇게 됐다. SN이 주어졌는데 왜 굳이 A1을 줬을까요? 그냥 얘를 가지고 SN-SN-1 하면 AN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N에다 1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AN은 항상 N이 2보다 클때 적용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얘는 1을 준 거야. 뭘, 네. 1을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뭐 AN을 일단 구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SN은 EAN 플러스 N이다. 그럼 SN-는 뭘까? 계산하면 되겠죠. EA의 N-1 플러스 N-1이다.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EAN 플러스 N 마이너스. 다음에 좀 넓게 씁시다. 그래서 얘에서 그러면 EAN AN 플러스 N-1. 이렇게 쓰면 식을 알아보기 힘들겠네. 다시 일단 AN을 먼저 쓰고요. AN은 EAN 플러스 N 마이너스 EAN-1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얘는요, 이렇게 넘겨서 좌우 이동을 한다 치고 AN은 뭐가 돼요? EAN 플러스 N-1 이렇게 되고 원래 여기서 지워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온다. 이거 이해 됐어? 이 1로 넘어가면 AN이잖아. 그죠? 얘 1로 넘어가면 EAN-1이야. 그 다음에 1도 넘어가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런 식쓸때 요거는 항 넘버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얘는 어떤 꼴이죠? AN는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의 형태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오면 알파가 있다고 가정하고 식을 먼저 세는 거지. 그래서 AN 플러스 알파는 EAN-1 플러스 알파 이렇게 먼저 세우고 이것을 풀어쓴 것이 이 식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AN은 EAN-1 플러스 여기 2알파인데 알파가 넘어와서 빼지니까 알파 이렇게 나온다. 그러므로 알파는 마이너스 1. 그러므로 AN 마이너스 1은 2 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근데 이 식에서 왜 이게 n이고 n-1일까? 왜냐면 n은 2보다 크고 같기 때문이야. 여기다 2부터 넣을 수 있는 거야. 그죠? 2부터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성립하니까요. 얘를 하나의 수열 패턴 an이라고 하자. 얘도 2, an-1. 그럼 얘는 뭐야?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2인. 그래서 an은 첫 항. a1 곱하기 2의 n-1.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되겠다. 그죠? 원래 모양을 다시 찾아줘야겠어요. an-1은 a1은 뭐지? a1. a1은 a1-1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 그래서 2-1 승. 여기까지 써준다. 그래서 an은 a1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얘는 사실 부호만 마이너스 묻고 2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a의 99승은 a의 99항은 1-2의 99 이렇게 쓰면 된다. 여기서 어려운 거 뭐죠? 처음에 SNS부터 AN을 도출하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뭘 알아야 돼? 이식 정리하는 거, 점화식 정리하는 식 요거 아셔야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고 쭉 나열한다. 여기에 의문이 생기더라도 N, N-1 이거는 똑같은 그냥 앞항 뒤항이라고 판단하면 되고 게다가 SN으로 SN-SN-1로 나온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줄거 없이 그대로 진행시키면 된다. 이해하셨죠? 네. 1199번이요. 평면 위의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n개의 직선을 그을 때 분할된 평면의 길수를 an. 이거 선생님이 대학교 들어가는 입학시험 때 나왔대. 수능시험 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a3은 7이다. a10의 값은 이거 하기 어떻게 할까? 이건 생각을 몇개 해보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선이 n은 1이라고 생각을 해봐. 규칙을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려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a1이죠. a1은 2가 나온다. 두 개로 나누잖아, 평면이. n은 2로 나올 때 이렇게 되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4면으로 나오죠. a2는 4. 그래서 n이 3일 때는 이렇게 그려줬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잘 세야 돼, 이거. 이거 쓸때 이거 많이 틀렸었던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와요. 7개. 이제부터 문제다. n은 4일 때. 어떻게 나오니? n은 4일 때. 여기서 이미 패턴을 파악했으면 뭐 게임 끝난 거야. 사실은 개차가 2, 3 이렇게 나니까 아하 얘는 뭐11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눈치 빠른 사람은 있겠지만 모르면 그리시는 거예요.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겠어요? 맞아? 잘 생각해봐. 맞나 틀리나? 선은 몇 개지? 하나, 둘, 그러면 뭔가,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면 틀릴 것 같아. 이렇게 그리시면 안될것 같고요. 원래 있는 선부터 확장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선을 긋는 거지. 선을 긋는데,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직선을 긋는다. 그러면 여기 점을 피해서 선을 하나 더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으면 된다.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안 만나잖아요, 얘들은. 그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나와. 11개. 이 정도면 수열을 찾을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잘 봤어요? 11개 나오는 거?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너무 단순하잖아. 그래서 A1, A2, A3, A4가 2의
2, 4, 7, 11이다. 그럼 얘는 개차, 이게 한눈에 파악한다면 무조건 개차를 찾는다. 2, 3, 4로 나온다. 이건 알겠네요. 그죠? 그래서 B, N이 이게 첫항이니까 N 플러스 1 형태로 수열이 이루어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AN이라는 것은요. A1 플러스 시그마. 선생님 이거 계속 쓰는데 기억하라고 쓰는 거야. BK, K는 1에서부터 N-1승. 요 식에 넣는 거죠. 그래서 A1은 이게 A1이야. 이쪽 처음에 나온 게 AN 그리고 이 개체가 BN이니까 AN은 2고 BK의 형태는 시그마 K 플러스 1 이렇게 가로쳐서 넣어주셔야겠죠? K는 1에서부터 N-1까지다. 그러면 식으로 넣어주시면요. 얘는 이렇게 나눠서 이 부분은 시그마 K 플러스 시그마 1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그러면 2분의 N-1 곱하기 N 이렇게 쓰고 이 부분은 그냥 곱해주니까 플러스 N-1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2분의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얘 먼저 써서 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n 이렇게 되고 플러스 a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안 쓰겠다. 다시 2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n 하고 얘 올라와서 플러스 2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마저 올릴까? 1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한 다음에 n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라는 형태가 an으로 주어졌네요. 이제 a10을 구하면 그냥 10을 대입하면 되겠어요. n에다가. 그래서 2분의 1, 100, 10 플러스 2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112니까 56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1번. 선생님 이거 기억나. 틀렸는지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 이거 그릴 때 이렇게 잘 그려서 빈 공간 없이 이렇게 이게 만나지 않는다 이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잘 그리시면 되겠다. 이게 뭐 너무 옛날 거라 필수적인 아니에요. 자, 유형식 2번으로 넘어가죠. 유형식 2번 1201번이에요. 기름 탱크 이제부터 응용 문제인가 봐. 문장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네. 기름 탱크에 경유 50리터가 들어있다. 문장식 문제 절대 쫄거 없고요. 숫자 입력해야 될 것을 어떻게 식으로 세울까를 잘 생각했어요. 숫자는 일단 다 적어. 기름 탱크에 50리터가 들어있다. 50리터.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경우의 반을 사용한다. 반 사용한다는 것은 곱하기 2분의 1 정도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리터를 새로 넣는 시행. 그럼 한 다음에 더하기 5를 하면 되겠다. 그걸 매일 시행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얘는 시행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1회 시행할 때 어떻게, 1회. 1회 시행한 결과가 어떻게 돼? 1회 시행이 50리터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5인 거야. 1회 시행한 결과. 이게 A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회 시행을 하면 어떻게 돼? A1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5를 더한 거지. 이게 2회 시행했으니까 A2가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8번 시행 후 기름 탱크에 남아있는 경우의 양은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럼 얘 자체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5의 형태다. 얘 식을 좀 정리해 보니까 얘는 2분의 1 AN 플러스 5니까 이거죠. AN 플러스 1은 P AN 플러스 Q의 형태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는 P AN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수열이 AN 이 자체로 수열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한 것이 등비 수열이 되는 그런 꼴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 형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익숙하라고 선생님 계속 쓰는 거야. 그냥 풀어도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AN 플러스 1 플러스 알파를 일단 써. 그 다음에 여기서 P에 해당되는 것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알파. 5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생각하지 마. 이미 이걸 다 전개한 다음에, 이 식을 전개한 다음에 5의 값과 같다. 동치로 찾아주면 되니까.
AN 플러스 1은요, 2분의 1AN 더하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쓴다. 그러면 원래 원식 AN 플러스 1 요식과 요식을 비교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알파잖아요. 이게 5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알파는 마이너스 10이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했으니까 다시 요식에 대입을 해보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0은 AN 마이너스 10의 2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등비수열이 되겠다. 얘를 AN 플러스 1로 치환하겠어요. 왜 치환하냐고? 헷갈리지 말라고. 헷갈리지. 선생님은 어렸을 때 사실 치환하지 않고 풀었어. 치환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런 형태. AN 마이너스 10의 형태가 A1 마이너스 10 곱하기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이다. 이렇게 푼다는 거야. 어때? 자신 있겠어? 이렇게 한 방에 할? 그러면 A1은 어떻게 되죠? A1은 첫 항이니까요. A1 여기서 계산한 거 써줘야죠. 얘는 25가 했는데 5를 더하니까 30이 나온다. 30. 그러므로 얘는 AN은 A1이 30이지? 그래서 30 계산해서 20 곱하기 2의 n-1승분의 1을 곱하고 플러스 10 이렇게 더한다. 이렇게 한 번에 해도 되긴 해. 근데 헷갈릴까봐 중간에 이런 거 빼먹거든. 마이너스 10, 뭐 AN, A1이네? 그래서 여기다 그냥 30 넣고 마이너스 10을 안 해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익숙하기 전까지는 얘를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한번더 계산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8번 시행 후라고 했으니까 A8을 구하시는 거다. 그러면 20 곱하기 A8은 2의 7승분의 1 이렇게 되고 10을 더한다. 계산을 할수 있을까요? 20은 어떻게 돼? 4, 5, 20이잖아. 그러므로 2의 5승분의 5 정도가 되겠다. 오, 숫자가 좀 커지네. 이렇게 해서 2의 5승의 10이니까 그냥 숫자를 바꾸겠어요. 얘는 뭐지? 32가 나오겠다. 32 더하기 320. 그래서 325, 32 이렇게 나와요. 1번이 답인가 봐요. 1번 답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여기서는 뭐가 어렵지? 일단 문장을 선생님 생각하기에 여기 좀 어려운 건 문장 식 문제를 못푼 친구들이 있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문장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문장에서 나오는 말, 그 다음에 숫자,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는 경유 50리터, 50 쓰시고, 반을 사용, 곱하기 2분의 1, 뭐 5리터를 더해, 더 넣어, 그럼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숫자를 써놓은 다음에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그 수열에서 문장 식 문제에서, 항을 찾을 때는, 1회 시행, 2회 시행, 3회 시행이 있어. 50리터가 A1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회 시행을 한 다음에 남는 그 결과부터가 A1이 된다. 이런 걸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A1이 이미 계산이 끝낸 식 A1. 이렇게 찾아주는 것. 요것을 꼭 잊지 마세요. 문제에 따라서 이것을 A1으로 주어질 경우도 있겠지만, 글쎄, 시행이 주어졌다면 거의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잘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AN이 뭔지를 잘 찾아야 된다. 네. 1205번. 수학적 귀납법으로 넘어가겠어요. 수학적 귀납법이란 말 자체는요. 해보고 네가 찾아라. 이런. 그냥 N1, N2, N3 이렇게 넣어서 찾는 경우가 있고 증명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넣는 경우가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귀납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까 N1, 2, 3, 4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몇개 써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이거는, 박스 문제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요, 명제 A가 아래 조건을 만족시킬 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오, 어렵네요. 가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P1은 참이다. 1은 된다는 소리네. 뭐 그렇다 치고 나는 p n이 참이면 e n이 참이다. 그래서 p n이 참이면 p e n도 참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1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p 1 그러면 얘는 p 2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 P 4가 돼. 4가 되면 P 8도 돼. 8이 되면 P 16도 돼.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니? 2의 n승까지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타는. P, n이 참이면 P, 3n도 참이다. 그럼 얘는 뭐니? 아까 지금 되는 애가 뭐였어? P1부터 있었잖아. 그럼 얘는 P3도 되고, 3을 넣으면 P9도 되고, 9를 넣으면 P27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는 또 3의 n승으로 나가네. 근데 그렇게만 나가지 않고요. 아까 2n도 되고 3n도 되니까요. 중간에 분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P2가 됐다고 했으니까 얘가 P3n이 되니까 P6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63 n승 P12도 되고요. P 18도 되는 거지. 와, 이러니까 막 멘붕이 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여기 나오는 12, 18은 모두, 약수로 2나 3밖에 못 갖는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얘도 3만 갖고 있는 애들이고, 얘는 2만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보기에서 2나 3 이외의 수를 약수로 갖는 숫자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P는 42는, 얘는 뭐지? 42가. 2로 나누면 21. 3으로 하면 7이잖아. 7이라는 원수를 더 갖고 있으니까 얘는 글쎄 안될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P45는 얘는 딱 봐도 9, 5, 45잖아요. 5를 갖고 있다. 안 된다. 66은 11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120은 4, 32, 5, 6, 30. 그러니까 5를 갖고 있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108을 보면요. 9, 1, 2, 그 다음에 4, 3. 모두 3이나 2의 배수죠. 그러므로 4번은 된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패턴을 파악하는 거. 아, 얘가 2의 n승을 해서 2의 배수를 포함하는 거다. 3의 n승을 하는 거다. 문제는 이제 다에서, 이게 이두 가지가 조합될 경우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2와 3 모두 이런 식으로 전개시킨다면, 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나 3의 배수구나. 2나 3의 배수만 들어가는 거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문제에서 뭐 다른 걸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쵸? 이렇게 푸시면 돼요. 생각하는 문제지. 계산 문제가 아니라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 한번 써보면서 하시면 할수 있겠다. 자, 1209번이요. 다음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요.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자,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뭐 책에서는 이렇게 예제에서는 이렇게 풀어줬겠지. 교과서에나 뭐 이런 데서는. 그럼 이제 본인이 할 때는 어떻게 될까? 본인이 할 때, 직접 수학적 귀납법을 증명할 때. 여기 있는 식을 선생님 한번 샘플로 풀어볼게요. 1, 2, 0, 9. 물론 예제가 있는데, 비슷하지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식을 증명한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항상 등호, 좌변과 우변의 식으로 나눠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변은요, 나열 형식으로 되겠죠. 나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2승 플러스 해서 2의 n-1승 이런 식이 나왔고요. 얘는 2의 n-1, 얘는 정리, 뭐, 공식 또는 공식식으로 정리, 공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나열하는 것은요, 계산을 통해서, 나열하는 것을 계산을 해서 정리된 식의 어떤 값을 변화시키는 것만, 뭐, 이렇게 말이 꼬이니. 계산을 한 결과가 정리된 공식과 같으면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증명이라는 건 뭐니? 기존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렇게 정리된 식을 한번 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잖아? 검토할 때 어떻게? 계산을 다시 한다던가, 다른 사례를 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산 방법을 쓰겠어요. 그럼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거 패턴이 있어. 두 가지 패턴을 가지면 돼요. 첫 번째, n은 1을 넣어본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성립하면 얘는 일단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n이 k일 때, 보통 우리가 n 한까지를 쓰는 거야. n이 k일 때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나열을 주었으니까 얘가 그러면 그 다음 n이 k 플러스 1 항일 때도 성립하느냐 이거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 단순한 것이 왜 증명이 들어갈까요? 수열은요, A1, A2, A3 이런 식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씩 항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되고 이게 됐어. 그리고 그러면 이 패턴이 돼. 한 항과 그 다음 항의 패턴이 일정하게 정해졌으면 그 다음 항도 되고 그 다음 항도 되고 해서 이수 전체, 이 수열 전체를 증명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좀 쉬우니까 이해되죠? 1을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번부터 그냥 한번 해볼게. 1번.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2의 n-1은 2의 n-1인데 n에다 1을 넣으면 된다. 결국 얘는 이게 an이잖아요. 그래서 1을 넣으면 2의 0승은 2의 1-1과 같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2의 0승은 1이죠? 얘는 2-1. 그러므로 얘도 1이다. 성립하네요. 등호가. 그래서 1번은 성립한다. 두 번째. 두 번째 수학적 귀납법을 쓸 때는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1에서부터 2n-1는 2n-1과 똑같다. 그렇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1에서부터 2의 n-1에다가 하나 더 항을 추가하는 거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1 하나 더 추가하면 2의 n승을 더 추가한다. 이쪽에는 계산 방법. 그럼 얘는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게 성립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이식과 이식이 성립한다.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뭐다 계산할 필요 없이 여기까지는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2의 n승 더하기 2의, 아니, 요거 먼저 써야지. 미안해. 다시. 2의 n-1. 이게 n항까지 합이야. 더하기 새로운 k 플러스 1항. 그래서 2의 n 플러스 n을 더한 것이 2의 n 플러스 1-1과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죠. 이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2의 n-1인데 이식은 2의 n 플러스 1.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1. 그러므로 이 둘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자, 이런 단계로 하시면 돼요. 그럼 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2의 n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의, 여기서는 k항이 들어가겠죠? k로 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같은 거지? 가. 이게 똑같아. 그럼 나는 뭐 같아? 얘를 써야겠죠?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직접 증명할 때는 어떤 두 단계를 거친다고 해서 어떻게?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걸 증명하는 것 자체인데 한쪽은 계산의 형태로 한쪽은 정리 공식에서 그 n을 뭐 n 플러스 1 혹은 k를 k 플러스 1로 바꾸는 형태로만 이루어진다. 그럼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항을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야. 응? 항을 여긴 이게 끝이 n-1 이게 n항이잖아요. 그래서 k 플러스 1항 그래서 2의 k 항을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보자. 이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연습을 통해서 하면 뭐 아주 복잡한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단계만 거치면 되니까 할수 있어요. 자, 1212번이요. 얘도 그렇다. 자, 얘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얘도 생각을 해보자.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네. 그래서 원래는 n을 1을 넣는데 2부터 시작하니까 2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1단계 n은 2를 넣어서 같다를 증명한다. 2단계 뭐라고? n은 k일 때 이게 성립한다면 n은 k 플러스 1일 때를 성립한다. 일단 주어진 식은 8n-7n-1 이것이 49의 배수이다. 이런 걸 증명하는 것이죠. 49. 자, 그러면 2를 넣어보자. 2를 넣으면 8의 제곱 마이너스 7이 14 마이너스 1. 그럼 88에 64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 이게 몇이니? 15? 그럼 49네. 49. 나온다. 끝. 1번은 됐다. 두 번째. 자, 얘는 이제부터 하는 거죠. 8n-7n-1은 49의 배수다. 배수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보통은 여기다 n을 쓰는데 2n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얘를 n 이렇게 써보자. 그죠? 왜냐면 배수라는 것은 사실 이게 어떤 숫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상관없어. 그냥 앞에 이게 49로만 나눠지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large n이라고 썼나 봐요. 그래서 그럼 얘를 식을 바꿨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여기서는 k 플러스 1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8 k 플러스 1 마이너스 7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49에 n이 되는지. 그럼 얘는 계산하면요, 8 곱하기 8k 이렇게 나고요. 얘는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 그럼 뭐 이렇게 뭐할수 있는 게뭐 없나? 원래 처음에 주어진 게 8n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니까요. 요걸 묶을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8로 묶어. 그럼 8k. 8로 묶을 수 있으려면 얘가 뭐가 해야 돼?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쓴다면요, 여기 원래는 이게 없었던 걸 써줘야 되잖아. 그러므로 플러스 7k 2를 해야 마이너스 나오나? 8k.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7k를 해야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원래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8, 얘는 49n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7k.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쓰면 어떻게 된다? 얘는 49의 배수고, 얘는 7의 배수인데, 뭐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 여기서 잘못 썼다. 7K가 아니라 7 곱하기 7K이네. 미안해. 그걸 해보니까. 다시, 여기서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 여기서부터 선생님 다시 쓸게. 보여? 그럼 얘를 만약에 8로 묶어준다고 생각을 해봐. 요거는 잊어주세요. 얘를 8로 다시 묶어. 그러면 8 곱하기 8K 마이너스 8 곱하기 7K 마이너스 8. 이렇게 있어야 8로 다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8 곱하기 7K가 나오려면 원래는 마이너스 1K니까요. 여기다가 플러스 7 곱하기 7K를 해야, 7 곱하기 7K를 해야 요걸 다 더해야 이 원래 식과 달라지지 않는 거지, 값이. 그래서 8로 묶어. 8로 묶으면요, 8K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 이렇게 8로 다 묶고 얘를 써줘서 플러스 7 곱하기 7K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그럼 얘는 원식에서 49n이니까 8 곱하기 49n이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77에 49잖아. 그래서 49k이다. 이렇게 쓸수 있다. 그럼 여기 49, 49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49, 한 다음에 8n 플러스 k 형태가 되겠다. 얘는 어떤 자연수인 거지? k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니까. 그러므로 결국 얘는 49의 배수가 된다.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다를 찾아보자. 가는 뭐지? 가는 얘가 가죠. 8 곱하기 8k. 그 다음에 나에 오는 것은 49k. 그 다음에 다는 8n 플러스 k.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와요. 네, 증명의 과정이 조금 까다로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쓰면 된다. 여기서는 배수라는 것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주고 식 정리하는 게 가장 크네요. 식 정리. 네, 그렇게 된다. 유형 16번. 이런 어려운 것들은요, 한몇번 써보면서 내고 본인 직접 해야 이렇게 눈으로라도 찾을 수 있어요. 쓰는 연습을 한 두어 번만 하면 익숙해지니까 쫄지 마세요. 1, 2, 1, 4. 다음은 n이 이것도 5부터 시작하니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부등식 2의 n 승이 n 제곱이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썼죠. 그러면 얘도 첫 번째 단계 N은 5를 넣어서 증명을 한다. 그래서 2의 5승은 5의 2승과 똑같다. 이거보다 똑같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크다. 거죠. 2의 5승은 32고요. 5의 2승은 25니까 성립하죠. 그래서 1번 맞았어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돼? N이 K일 때 N은 K 플러스 1을 넣어도 성립하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얘는 2의 K는 K의 제곱이다. 원래 이 식이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잖아. K 플러스 1 넣어서 2의 K 플러스 1, 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는 이쪽을 전개하는 게더 편하겠다. 전개해보면 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2의 K승이라고 할수 있겠다. 사실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K는 지금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14번. 얘는 n은 5부터 시작이네요. 5.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은 2n승 n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5부터 시작할 때첫 번째 그냥 n이 5를 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는 2의 5승은 5의 2승보다 크다. 얘는 32죠. 근데 얘는 25니까 당연히 크다. 뭐 1번은 됐고. 이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고민인데 n이 k일 때 2, 아니 뭐야. n이 k 플러스 1에서도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얘는 2의 n, k라고 써줄게요. k의 제곱. 이런 형태인 거지. 그러면, k 플러스 1 되려면 여기가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바뀌면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에 2를 한번 곱했다는 말과 똑같아요. 2 곱하기 2의 k승과 똑같아. 그럼 여기서 너2 곱하기 k의 제곱. 이렇게 넣으면 되겠어. 그러면 2 곱하기 2의 k승이 2k 제곱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얘가 뭐랑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뭐랑 크거나 같으면 돼? 뭐랑 크면 되니? 원래 얘 식이었던 게 뭐야?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죠? 얘는 식으로 넣은 거고 얘는 계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요것을 증명하시면 되겠네요. 요 부분을. 그러면 2의 k제곱은 k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다. 아니,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만 성립하면 돼요. 그럼 얘는 이 양을 하면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k-1의 제곱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k가 지금 처음에 주어질 때 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이 5야. 그리고 k는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최소값 5를 넣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1의 제곱이 2보다 당연히 크죠. 얘는 4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이 과정에서 볼수 있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같다. 요 차이만 빼고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크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 해도 되는 거야. 가는 뭐니? 마이너스 여기 같은데? 여기서 여기 넘은 거지. 그래서 k-1의 제곱이다.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K 그래서 선생님이랑 끝에는 풀이가 다르다 그지? K 대금 2K 플러스 1이라고 썼네요. 이렇게 안 쓰고 뭐 이렇게도 쓸수 있으니까 K의 제곱은
2K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얘는 25고 얘는 11인데 그러면 이건 뭐라고 써야 되나?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은 크다. 2K는 K제곱 플러스 K제곱이라고 쓰고 K제곱은 이렇게 써야죠. 위에서 쓴 대로 쓸게요. K제곱 플러스 K제곱은 뭐보다 크니? 원래 K제곱은 2K 플러스 1이니까요. 요거 하나 대신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야? K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러므로 4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중간에 증명한 식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찾아 쓸수 있겠어요. 이렇게 따라가시면. 네. 이렇게 해서 기본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일단 좀 풀어보시고, 선생님 그 다음에, 상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줄게요.